찾아오는 자극을 좋게 보라, 찾아오는 자극을 좋게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자극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이거 나쁘게 보면은 도움이 안 되지만 어떤 자극이라도 좋게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죠. 성령을 위싸우며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충만하면 찾아오는 능력이 뭐냐면 초신자일 때는요. 성령 충만하면은 주로 이렇게 감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히 임하게 되고 좋아지고. 요즘 이 시대가 감정과잉 시대 아닙니까? 온통 감정, 감정. 감정 틀어지면 뭐 난리치고 그러는데 성령의 임하면 감정이 좋은 감정이 생겨요. 아 그렇게 일이 일비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샬롬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뭐였어요? 샬롬, 평안히 임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받아야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신자 때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충만하면 초신자 때는 감정에 큰 은혜를 받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순종의 발건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성령충만함이 맨날 그 감정적으로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게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령충만함은 반드시 깨달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령충만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스겔의 환상이 있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왔는데 발목까지 오는 거, 뭐그 정도 이제 맘만 보는 거, 무릎까지 천멍천멍 이죠천멍천벙 허리. 어떤 때는 물살이 셀 때는 제대로 갔다가 물살이 약할 때는 지멋대로 오락가락하는 거죠. 헤엄칠 정도가 뭐예요? 물살에 휩쓸려 다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물살에 휩쓸려 다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이끌려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그게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대잖아요. 잠깐 내 에고가 강하니까 겸손하라 그랬는데 맨날 교만하고요. 어,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서로 다툼 일으키고요. 담대하라 그런데 맨날 쫄아가지고 겁먹고 그러잖아요. 성령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같은데 보세요. 제자들 아, 다시는 말씀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해진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장에 보면 감정적인 게 크죠. 성령이 임하니까 뭐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워지고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4 장만 넘어가 봐요. 감정으로 끝나나? 깨닫고 순종하는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첫 번째 태도가 뭐냐? 찾아오는 모든 자극들을 좋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뭐 보통 뭐 이렇게 긍정적인 거 그거 좋겠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그런 것들조차도 좋게 보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다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플러스로 바꿔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반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응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좋은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하튼 자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자극이 있으면 더 달려가는 거고 그 세상 사람이 만드는 반대의 자극이 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뭐라고요?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살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알렉산더가 그랬다면 뭐 아버지가 정복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아버지 정복한 게왜 나쁘게 보인 거죠? 내가 정복할 땅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자극이 있으면 아버지 훌륭하다 그러는 거고. 남겨두는 땅이 있다 그러면은 아 내게 준사명이다 그러고 더 기뻐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극을 좋게 볼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 이 좋게 봐요 좋게 되게 좋게 본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예배를 한꺼번에 모여서 못 드린다 뭐안 좋죠 그렇지만 많이 뭐 구것만 있을까요? 뭐 가정 예배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가정 예배를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죠. 가정 예배 드려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가 봐요. 어, 8월 26일 뭐 언제 수요일인가요? 뭐 화요일쯤 되나? 8월 26일, 지난주요. 밤 10시에 어, 엄마는 아마 그 병원에 있어가지고 그 부부가 의사거든요. 이게 아마 늦게 왔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하고 어, 아이 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영접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근데 큰 딸이 예배를 주관하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참 재밌는 집이죠. 이게 무슨 결손 가정이에요. 그죠? 아빠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딸이 인도하니, 저도 학교 6학년쯤 됐나? 예배를 인도했대요. 그러난 다음에 딸이 똑똑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결신, 결신 기도하자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따라 하더래요. 원래 그 아빠가 얘기를 하면 딸이 따라 해야 되는데, 딸이 하는 걸또 아빠가 따라해. 좋은 가정이에요. 마지막 아멘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얘합니다 엄마 없는 아빠와 두딸 예배를 드렸는데, 13년 동안에. 이루어진 기적이래요. 13년 동안 안 되던 기적. 그 영접이 안 되던 거 영접하게 됐다. 아마 그 가정은 코로나의 축복일 거예요. 그죠? 코로나의 축복. 그거 아니었으면, 가정예배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사도 못한 일이에요. 제가 죽어라 해도 안 되는데 딸은 되잖아요. 가정예배로 되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거죠. 큰그 대포 갖고 안 되니까 작은 소총 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 그게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극을 좋게 봐야죠. 저는 그래요. 가정 예배가 활성화돼가지고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여러 군데 모여가지고 마귀가 정신 없겠다. 그럴 수 있죠. 정신 없겠다. 그리고 보통 때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 오히려 예배에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마귀가 정신 없겠다. 그렇죠? 보통 때는 어떤 거부감 때문에 이렇게 잘 접근을 못 하는 사람이 가족끼리 이게 스킨십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딸의 권면, 아들의 권면, 그래서 영접하게 되고 변화되니까 마귀가 정신 없겠다. 이게 뭐야? 다 좋은 자극으로 여기는 거죠. 모든 다가오는 자극들을 좋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동 뮤지션 그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뭐 이런 거. 안, 안 좋아요? 그런 노래? 그렇게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예요. 이별까지도 뭐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 여기 지금 늙은 사람만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젊은 애들 감성에는요. 사랑만 하면 뭐가 되든 간에 다 좋은 걸로 이렇게 다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왜 그렇죠? 열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신다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가오는 자극들, 질병 때문에 더 기도하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때 아픔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더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게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전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자극이 좋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탕자가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더니 뭐 일단 환경이 변화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뭐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료에도 주는 자가 없다. 하여튼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안 가겠죠. 근데 탕자에게 임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그 순간에 좋게 보인 거야. 우리는 뭐 돼, 돼지 밥 먹을 때다 아버지가 좋게 보인다 그렇게 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데더 악에 받쳐 가지고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지 내가 돌아갈까 봐 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은혜가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좋게 보이는 거야. 이게 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좋은 게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좋게 보인다고. 그리고 우리 여기 뭐 총각들도 몇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심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자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이죠. 그죠? 근데 세상의 여자들 뭐 온몸에 무신이 하고 다니고 뭐 이상하고. 그죠? 세속적인 여자들이 좋게 보이면 망하는 거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마. 하여튼 그렇다 그렇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망할놈의 눈이라 그러잖아. 그그 망할놈의 눈. 그러니까 뭐가 되라그러면요 좋은 게 좋게 보여야 돼요. 좋은 게 좋게. 요즘에 이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에 내가 가나한교인인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다가나한 교인 됐대. 안 나가 교인.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게 시험이 들어도 한참 들었구나. 그죠? 아니, 자기가 망하는 것들이 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좋게 여기니 그게 마귀만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리,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서 그죠? 이게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런 유익도 주시는구나. 그게 좋게 보여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게 보여야죠. 저 사람 고난 가운데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평탄할 때도 난 기도 못했는데 그게 좋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야, 저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게 좋게 보여야죠. 그래서 되는 사람은 예배가 좋게 보이고요. 기도가 좋게 보이고 성교가 좋게 보이고. 교회가 좋아 보여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교회 지나가다 보면 또 들어와서 기도하다 가고. 그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할 때 이상하게 나쁜 것이 자꾸 좋아 보이고 하면은 정신 번쩍 차리세요. 지금 막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곧 망해요. 망한다고 그거. 아직도 더 수렁을 헤맬 가능성이 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여튼 마음 가운데 하여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충성하는 모습이 자꾸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너무 부럽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정력에서 내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보이는 걸로 가는 거지. 내 노력과 폭이 뭐 고행,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걸로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기쁘다. 그러니까 막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이 이루시겠군. 그래서 힘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까 325장 찬송 얘기를 했죠. 그 프레드릭 와이글이라는 사람인데 아내가 바람이 나벌었어이 사람은 나이롱신자고 뭐 목사 목사였는데 그렇게 헌신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두화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극을 좋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런 시험도 주는구나, 어려우면 좋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좋게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거범대. 이게 좋게 보니까 이런 차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 기쁨의 근원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날마다 줄을 정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그 사랑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않겠네. 반면 거에서 산겠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뭐예요? 이게 고멜이죠. 호세아 보세요. 고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심정을 알고 더 헌신하게 된 모습이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보면서 놀란 게 그거예요. 고멜이라는 자극을 좋게 본 거잖아요. 하나님 그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다. 그러니까 누가 당해요? 마귀가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모든 어떤 자극이 오든 간에 고난이 와도 그걸 좋게 보는 거야. 계속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뭐, 일을 이루시겠지.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0편, 119편, 7 1절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감당 못하죠.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모를 쓰겠어요? 고난당해도 유익인데. 그것 때문에 말씀 배우게 됐고, 주의 뜻을 배우게 되고,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 분 삶의 모든 것들. 지금부터 내가 원해서 오는 자극이 있어요. 자극은 수동적인 건데,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온갖 자극이 다 오는 건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이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조, 좋게 보, 보게 만든 눈, 그거를 기르십시오. 그러면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고 반응 양이 더 커지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단 조건이 있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도 알아. 다 부활의 능력으로 뒤바꿔버릴 거야. 시체가 깔려 있어요. 그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어때다 살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골짜기 군대.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 갖고 군대 되겠어요? 여러분 산가운데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뼈 따기들이 많아요. 마른 뼈가 많아요. 군대 만들라고. 다 살리면 군대 되잖아요. 좋게 보십시오. 좋게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좋게 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소, 소원을 갖게 돼요. 무슨 소원? 좋은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소원이 된다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내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잘 보세요. 일차적으로는 가만히 있을 때 오는 자극들이 좋게 보이는 거야. 그래도 좀 수동적이죠. 오는 자극만 좋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좋은 소원이 생긴다고.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원. 아, 이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꿈을 꾸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에서 시작하면 끝내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빌리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세요? 일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소원부터 주신다고. 그리고 끝장을 보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는 뭐가 생겨요? 자극이 좋게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게 자극이 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도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소원이 생겨요.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 이런 꿈들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게 진짜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물 주는 사람들 있지 뭐 이렇게 뭐 선물도 볼펜도 선물해주고 뭐 볼펜밖에 없다 가방도 선물해주고 그럼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선물해 주는 사람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잠시 잠깐이고 어떤 때 부담되고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안갈 때도 있고.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뭐냐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은 게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좋은 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사랑이 나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게 믿음이 막 생겨.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저렇게 뭐성교할 마음이 생겨요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그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사람 아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예수님의 소원이 내소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화면에 창세기 나오는 그 라멕 같은 사람 나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가인 건드린 놈이 7배 벌 받았다고 나건 들면 77배야. 나건 들면 다 죽여버리겠어. 없애버리겠어. 아막 무섭죠? 그죠 무섭죠? 이 망할 놈이에요. 하나님께 라멕은 반드시 치십니다. 이거는 흔적도 없이 살아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라멕의 시대, 라멕 시대. 이런 사람 보면 느낌이 뭐죠? 괜히 쫄게 되고, 어, 저거 왜 저래? 그렇게 되잖아요. 그 라멕을 만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겠어요? 하나님만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원이 생긴다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좋은 거, 접촉을 통해서 좋은 거 나온다 그러면 맨날 이와 이, 이, 있지 않아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영화 있잖아요. 그 멜빈이라는 사람이. 뭐였죠 병걸리자 강박증인가요? 뭐 이게 제대로 못 하고 약 먹으면 안돼 약도 안 먹고. 그때 식당 가가지고 그 여자 누구죠? 캐롤인가 캐롤. 캐롤 좋아하죠. 짝사랑해가지고 맨날 그 배당품에 가가지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한 번은 이제 고백을 해요. 고백이 웃기죠. 음,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뭐냐 그랬더니 어, 나 강박증 환자인데 당신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약 먹기 시작했다고. 의사가 약 먹으면 60% 난다 그랬는데 나약 먹기 죽기보다 싫었는데 당신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게 무슨 칭찬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멜빌이 했던 얘기가 너무 너무 중요하죠.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너를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 되고자 하는 자극을 받았대. 소원이 생겼대요.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 만나거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원투비어 베름 맨.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자극에서 내 원하는 것만 가졌는데 원함이 달라져요. 원함의 수준이 달라져. 요아저 수준으로 가야지. 사정행전3 장도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그뭐 동전 줄거 바라봤죠. 사, 소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야. 동전이었어. 근데 베드로 요한 때문에 뭘 바라보게 돼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더큰거 바라보게 되죠. 자기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소원이 달라지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안진배이거든요. 우린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된 거예요. 이건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거니까 내 수준에서 필요한 건 동전이라고. 근데 주님은 은가금은 내게 없다 그래요. 내가 동전 주려고 온게 아니라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더큰 소원을 주기 위해서다고 일어나 걸으라.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다 알아요.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참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벌어지는 뭐냐? 오는 자극들을 좋게 본다. 1차장두 번째. 어떤 더 좋은 소망에, 소원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자꾸 좋은 걸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끝이 좋음을 믿어요. 끝이 무조건 좋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이라. 나의 끝은 좋아. 이런 거죠. 끝이 좋다라고 믿는 사람, 끝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과정을 즐깁니다. 줄담배 피우는 사람 얘기했죠. 체인스모커. 끝이 나쁜지를 모르니까. 등서평은뭐 줄담배 피는데 하루에 다섯 가피는데도 94세 살았어. 고대 애굽 사람들은 그죠. 아무도 담배 피지 않는데다 죽었어. 뭐 이런 농담이하고 낄낄대고 있다고요. 왜 그러죠? 왜 과정을 즐기고 있죠. 끝을 못 보니까. 근데 너 3개월밖에 못 살아. 6개월밖에 못 살아. 진단받아 봐야 돼. 암이야. 아, 담배 못 펴요. 과정을 못 즐긴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끝이 어떤 과정이 되든가에 승리한다라는 걸 믿으면은 과정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도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끝이 좋을지아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야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생중계 잘못 봐요. 생중계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아침에 그 공부를 해야지 뭐 그런 걸 보겠어요. 그죠? 아니 예배 시간하고 겹칠 때도 많고. 다시 보기 많이 하는데 요즘엔제 스타일이 성령형으로 스타일이 바뀌어서 다시 보기형으로 바뀌었어. 딱 보면은 결과를 먼저 보는 거야. 5대 4로 이겼군. 그러고 봐요. 그럼 재미 없을 것 같아요?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 아니 이거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8인데 어떻게 5대 4로 이겼지? 더좀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역전을 했구나, 극적이구나. 확 서로 싸우려 그래요, 그죠? 뭐 이, 누가 이기니 지니? 아이 그래봐야 오대사라졌어는 끝을 하는 거예요, 끝을. 사실은 우리는 정령 안에 살아간다는 사람, 합력과의 전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 모든 게다 다시 보기예요, 다시 보기. 이미 이겼어요, 이겼는데 지금은 지는 것 같이 보여. 지금은 너무 열쇠 같이 보여. 그럼 열쇠가 괴로운 게 아니고 흥미로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쇠였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역전했지? 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끝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끝을 믿으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래요. 이 과정, 우리는 그렇잖 지금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나중에 공짜 티켓 나올 거야. 이런 사람은 오늘이 괴로운 거야. 아이고, 이렇게 타봐요. 500 마일, 마일밖에 안좋은 마일리지가 안 올라가네. 신앙은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승리를 맛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사이팅 한 거죠. 지금 당장은, 뭐어려움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거기 에 기쁨도 있고요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운이 좀 아프잖아요. 아픈 애 주운 주운이. 근데 기도로 말미암아 뭐 그저 눈뜨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뭐 하나 걔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냥 당연하게 된다는 게다 기도로 돼서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듣고 기도로 말하고 말 못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찬양했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심 첫 번째 말이 찬송가에 얘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한번 틀어 줄게요 20초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네, 됐습니다. 이게 뭐, 아이가 뭐, 이거 말하는 게 뭐예요? 말 못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말이 예수 사랑하시면 날사랑하시날사랑하시 물론 주변에서 많이 불렀겠죠. 그게 뇌리에 박힌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처음 배웠을 때 뭐, 엄마 아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는 예수 사랑하시면, 그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줄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를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른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성령 안에서도 믿음의 믿음. 제가 뭐몇년 전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한1 학년쯤 되는 애 같아요. 1 학년인가? 제가 안 왔거든요. 안 와가지고 옛날에 해는 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려고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되더라고.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딸할 때가 던졌거든요. 그래서 딱 던졌어요. 믿어 주세요. 이렇게 들려서 던졌어. 그랬더니 빼 뜨더라고.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확던졌더니 재밌어요. 또 해줘요. 또이 자는 해줘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울더라고. 오늘은 좀 밉더라고 약간.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왜안 무섭니? 그랬더니 아, 제가 왜 무섭겠어요? 재밌는데요. 그랬더니 나안 무섭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목사님이 잡아 줄 거잖아요. 아,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냐. 걔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잡아준대 자기를 반드시 잡아준대. 그때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봐주면 안 잡아주고 다치면 뭐 엄마 아빠가 교회 떠날 거니까 그러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요 그건 좀 약간 영악해 보이더라고. 근데 걔는 믿들하니까 던져주니까 잡아줄거래. 잘 봐주. 목사님 분명히 잡아줄거래. 근데 그렇게 믿어주니까 제가 영광스럽더라고요. 와. 이게 믿어주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거야. 안 믿어. 하나님 맨날 기도할 때도 속 박박 긁는 기도만 해. 주님 꼭해 주실 거죠.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받아 적었나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싶은 몸 맨날 그런 기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네. 확실히 안 해. 그게 영광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활 말씀 준거 있죠. 부활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 부활과 성령은 같은 얘기예요.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옮긴다.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영이거든요. 정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의 눈으로 바뀌어요. 다가오는 모든 자극들을 다 좋게 여기요. 영어 선생님이 좋게 보이면 영어 잘해요. 수학 선생님이 좋게 보이면 수학 잘해요.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게다잘 되는 거예요. 좋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갖게 돼요. 꿈꾸게 돼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과정을 즐겨요. 왜 즐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 충만한 종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 세워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